어린이날을 맞아 어린 시절 나에게 보내는 편지. 와, 진짜 나네. 어, 승재 아니에요? 승재네. 아, 용아 아빠 어릴 때였어요? 진짜 지나고 보니까 마흔이네. 6살 지용아, 너 편식 많이 하지? 편식 안 하고 반찬 같은 거 잘 먹으면 너 키 좀 더 클 수 있다. 편식하지 말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 와, 이건 진짜 윌리엄 아니에요? 4살 샘, 안녕. 난 지금 뭐야, 믿기지 않겠지만. 야, 잠깐만. 나한테 한국 말하는 게 너 이해할 수 있을까? 지금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슬픈 일도 많을 거고 행복한 일도 많을 거고 힘든 일도 많을 거야. 너무 지치지 말고 출근 시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 대학교 가지 마. 기술이나 배워라. 30년 전에 동국 학생, 나중에 커서 너를 닮은 5명의 아이들이 같은 집에서 있을 거야.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너의 생활을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아이고, 이거 뭐 누가 봐도 박지호시네요. 13살 주호야. 나는 33살의 주호야.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너가 축구를 하고 싶다고 할 거야. 근데 부모님이 많이 힘들 거라고 반대를 많이 할 텐데 그거 끝까지 고집 피우고 우겨서 축구해. 너 그거 아니면 잘하는 게 없어. 슈퍼맨이 돌아왔다 276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어린이날이 뭐게요? 어린이날은 선물 받는 날. 아, 크리스마스는 뭐야? 크리스마스 선물. 선물 받는 날? 네, 똑같은 날. 그럼 어버이날은? 어버이날은 몰라요. 선물 주는 날, 너나가 아빠한테. 여기 앉아보세요. 우리는 왜 머리띠 같은 거 안 해줘요? 아, 머리띠? 아빠 머리띠랑 이거 사갖고 올 테니까 잠시 앉아있어, 알았지? 네. 아, 갔다 올게. 내가 볼 거예요. 아, 갔다 올게. 네. 네. 저기 솜사탕. 솜사탕이 너무 예뻐요. 너무 솜사탕 먹고 싶다. 나도 먹고 싶다. 나도 먹고 싶죠, 솜사탕.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아유, 솜사탕이 소리치는 것 같겠죠. 먹어달라고, 먹어달라고. 너희들 솜사탕 먹을래? 뭐? 아침? 너희들 솜사탕 먹을래? 돈이 없어요? 네. 오늘은 이름이 시옷 들어가는 친구들한테 솜사탕 무료로 나눠줄 거거든요? 야, 시안이, 설아, 수아 다 들어가네. 다 들어가잖아요, 그쵸? 이렇게 알아. 그렇지, 그게 시옷이야. 까만 거 아니야? 어? 그렇지. 빠져. 시안. 우리 잘 샀다. 시옷 들어가요. 그럼 한 명씩 가서 골라주세요. 이야, 이런 이벤트가 있나? 어린이날이라서 또 이벤트를 하나? 나는 타고. 난 타야 돼. 야, 이거 이뻐서 어떻게 먹어요? 복싱. 잘 먹네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저거 하나 들고 있으면 어릴 땐 진짜 세상 다 가진 것 같은데. 공짜 맛있네, 공짜 맛있어. 우리 아빠도 저랑 하자. 아빠 거 먹어. 저기 아빠 있다. 아빠! 아빠! 이거 봐봐. 아빠 이거 못 먹어. 왜? 시안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 먹을 수 있대. 아, 진짜? 응. 야, 시안이 너는 왜 먹어? 너 대박이잖아. 시안이야. 우리 집 할 게 많아. 제일 무서운 거 달래요. 바이킹. 바이킹? 고시.
보고 싶은 거 너네 타고 싶은 거 딱 찍어놔. 나 비행기! 나 비행기 탈래! 무서울 것 같은데요? 이거 얘네들 탈 수 있어요? 역시 이만해. 자, 한번 재보자. 키 한번 재보자. 110 안 될 것 같은데, 시안이? 그러니까? 오호, 네, 넘었어. 오호, 넘었어. 시안. 에헤이. 시안이. 시안이는 딱 카트라인 했는데, 이건 안 된대. 요거.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이거? 시안이 얘는 지금 뭐라는 줄 알아? 이거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안 탄대. 아빠는 여기 시안이 탈 수 있는 거 몇 번 태워가지고 올게. 너네가 타고 싶은 거 다 타. 좀 이따 만나. 이따 만나. 아까 그 자리로 오면 돼. 응. 봐봐, 여기는 시안이는 혼자 탈 수 있는 거야, 이게. 보통들 있지, 뭐 연인들하고 이렇게 오면은 항상 이 회전목마에서 뭔가 이루어지거든. 한정석! 너나 좋아, 싫어! 좋아, 싫어! 아, 저 드라마. 그쵸, 유명한 장면이죠. 한정석! 너나 좋아, 싫어! 너 아직 얘기 안 했다! 한정석! 한정석! 설마, 이거... 설마 합니까? 시안아! 시안아, 아빠 좋아, 싫어! 시안아, 아빠 좋아, 싫어! 아, 이건 아니잖아! 시안아, 아빠 좋아, 싫어! 아, 아빠 좋아, 싫어! 아빠! 시안아, 아빠 좋아요, 싫어요? 아빠, 좋아요! 창피해? 이게 정상이거든요. 약간 드라마였고. 맞아, 맞아. 아, 왜 이렇게 창피해? 이제 아빠 바꿔서 해보자. 너가 이렇게 와서 아빠 좋아하시러 물어봐. 아빠 이거 탈게. 네. 아빠! 어! 나 좋아하시러! 뭐라고요? 나 좋아하시러! 안 들려! 아, 그게 너무 귀여워! 시안아! 시안아! 창피해! 어떡해! 왜 상처를 줘? 아빠! 나 좋아하시러!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너무 예쁘다. 여기서 앉아있자, 시안아. 누나들은 왜 이렇게 안 앉아? 무슨 재능이 있나? 누나들은 지금 놀이기구 지금 저게 탄다고 지금 난리 났겠지. 맞아.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아, 여태 타고 있어요? 아이고. 아, 무슨 비행기 이렇게 오래 타요? 마일리지 쌓이겠네. 우와! 조종하고 있어요. 하나도 안 무서운가? 아빠가 설아, 수아 누나를 한번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고 올게. 네. 아빠 갔다 올게. 오늘 라돌이가 입장을 했습니다. 우리 라돌이가 박수 좀 한번 크게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자, 라돌이와 함께하는 축구 대결을 준비했는데요. 또 축구예요. 라돌이가 어떻게 공을 남을지 기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 굉장히 커요. 축구가 있는데. 네, 네. 나 잘한다. 그렇지, 축구하면 우리 아빠인데. 슛! 자, 과연 골! 자,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골이에요! 야, 이게 뭐야? 기름손! 가까이요! 네, 자, 가까이. 자, 갑니다. 자, 과연! 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시안이 잘해. 아, 시안이 잘하니까 뭐 들어가겠죠. 뭔가 좀 위기가 상당히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라돌이가 우리 언니도 입술을 빨고 있어요. 입술. 시안아, 성공해. 자, 준비. 띵! 자, 빨
나돌이가 한번 써보고 싶다는데?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자, 그러면 과연 자 공을 꼭 만들어주세요. 자, 나오시죠. 네, 파이팅. 아, 예, 자 갑니다. 나도 슛. 아, 잠깐, 이러면 선물을 못 받잖아요. 아, 어떻게 된 거야, 진짜. 그래요, 다시 해볼게요. 됐습니다. 왜 봤어? 그냥. 누나들은 지금 뭔가, 예, 꼼새를 쳤어요. 쓰는 거예요? 네. 어린이날 이벤트에 참여하게 된 동국 아빠. 야, 외계인에서 라돌이까지. 진짜 별걸 다 하네요. 그 시간이 깜짝같이 놀랄걸? 아이들 오면은 아~ 이벤트 한다고 좀. 아까 솜사탕도 그럼 동국 아빠가 준비한 거였네요. 제가 나중에 와서 계산을 따로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장난감 가게까지 가는 거예요? 날? 오늘 아주 제대로 하시는데요? 너네들의 천국이야, 여기가 바로. 여기 어디? 천국. 오늘 마음대로 다 고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요, 진짜 가고 싶었는데. 그렇지. 막 어지럽게 하면 안 되고 일단 네. 먼저 한번 둘러봐봐. 네. 너네가 갖고 싶은 것들을 한번 둘러봐봐. 엄마, 봐봐. 조심해. 순사탕 이쁘게. 아유, 천국이죠. 다 갖고 싶죠. 근데 어린이날은 이렇게 해줘야 아빠도 좀 뭔가 뿌듯해요. 안 해주면 괜히 미안하거든요. 마음껏 다 사랑을 했잖아. 마음껏 다 사랑했으니까? 다 살 수 있는 거지. 너무 예뻐. 이거 다 하려고? 갈 수 있어요? 나 누나들한테는 줄 거야 이거 근데. 우리 애들 소리가? 누나! 왜? 나 여기 코 생겼어! 우리 애들 소리라고? 나 이거 세 개 샀어. 왜 이렇게 목소리가 완전 하이톤이야. 아, 기본 세 개네. 얘들아. 일단 그 자리, 제 자리에 다 놔둬. 와! 어? 와! 아니, 둘러만 보라 그랬잖아. 막 갖고 다 오지 말고. 아빠 그냥 사줄 아빠야? 아니요. 얘네를 위해서 당연히 아니요. 내가 잊지 못할 그런 상황을 아빠가 만들어 줄게. 아빠 또 뭐해요? 아빠 또 장난칠 거죠? 지금 어린이날이니까 장난 안 치지. 아빠가 뭘 준비해놨다 봐봐. 자, 아빠가 먼저 다 이렇게 골라놨단 말이야. 준비하셨네요. 아마 꽝 입고 이런 거 아니에요? 뭔가 불안하긴 한데. 박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자, 이 안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장난감 하나씩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최고 큰 거는, 봐봐, 최고 큰 거는 큰 장난감을 살 수 있겠죠? 네. 최고 작은 거는 작은 장난감을 살 수 있겠죠? 네. 가위바위보. 사랑은 맨 나중 가위바위보. 너 뭐 할래? 시안이가 그러면은 골라봐봐. 나는 이거 잘 좋을 것 같아. 진짜? 나는 이거. 나 이거. 나 그냥 이거. 시안아. 나 이거. 나 그거 할래. 어? 나 이거 할래. 시안이가 바꿀 기회. 시안이가 바꿀 기회. 이야. 이야.
자, 다 들어가, 저 뒤로 가봐. 이쪽으로 와. 왠지. 왠지. 아, 불안해. 뭐 먼저 할까? 얼마나 거 고르고 싶어? 이만한 거. 이만한 거? 아, 자기가 원해서 다 고른 거 맞죠? 네. 딴 거 나왔다 그래서 떼쓰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설아 거 먼저 열까? 설 수 되니까. 자, 설아. 나 또 작은 거 넣은 거 아닌가? 아, 시안이 어때 있는 거 보니까 불안해.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예, 예. 아, 설아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를 고르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자. 아, 너무 좋다, 이거. 하나, 둘, 셋! 우와! 수아는 이거. 하나. 자, 잠깐 이거 또 뒤에서. 하나. 오, 지금 그런 거 확률상 시안이 꽤 엄청 클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아무도 없는 거야? 아, 진짜? 리얼로?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비닐장갑 아니에요, 저거? 왜 난 비닐봉지야? 자, 왜 그래요? 저 봉지 안에 담으라고? 심지어 봉지도 아니고 장갑이라서 이렇게 다 들어오지도 않아요. 시안이 완전 작은 거예요, 난 완전 큰 거. 시안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하나 골라야 돼.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아, 바꿔가지고 그냥. 그거 늘릴 거야? 늘릴 거야? 이상하게 이런 거 하면 시안이가 운이 안 좋더라. 아, 나 바꿀 수 있어. 바꿀 거야? 네. 시안이가 또 원하는 게 또 하나 있을 수도 있어. 한번 돌아가면 봐봐. 알았지? 너무 야, 우기 쉬었지 마, 하지 마. 자, 아빠 책임질 수 있어. 알았지? 시안이 책임질 수 있지? 그래, 자, 한번 돌아봐봐. 시안이 왜 하는 거지? 한번 돌아봐봐. 시안이 왜 하는 거지? 뽀뽀는 왜 하는 거지? 기분 상당히 안 좋거든. 아, 이거 안 돼요, 이런 거. 안 들어가. 나도 자전거 세우고 싶은 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네. 어떡해. 진짜 무슨 다 무슨데. 오, 보자 근데 뭐를 고르면 좋을까? 더 이따만 하는 게 좋아. 나 일단 이거지. 얘들아, 잘 고르고 있어? 네. 하나만 딱 고르는 거지? 두 개 고르고 싶어. 시안이 봐봐, 시안이를 생각해봐. 너가 두 개 고르고 싶은데 시안이는 완전히 비닐 장갑만한 거 골라야 돼. 시안이 너무나도 불쌍하다. 그래도 시안이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왜 이러면서 사주는데 사준 거 아니야? 여기 들어가서 사주고 싶다. 안 되네. 어, 들어간다. 됐다. 우와, 됐다. 진짜 당황. 와, 시안이 왔다. 우와, 시안아 골랐어? 네. 오, 골랐어. 갑자기 발걸음이 신나졌어. 이거야. 이야, 그래도 이거 집어넣네. 와, 그래, 그럼 우리 계산해보자. 일로 와봐. 4만 원, 32,000원. 이제 누나들 가격이죠? 12만 원이요? 뭐가요?
실제 우리 뮤지컬 이승환 무대 한 장. 이게요? 이게요? 야 잘했다! 잘했다! 야 시안이 대결하라! 제일 비싼 거네 그래.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와 똑하다. 근데 비싼 거면 후추가 많은 게 비싼 건데. 아니 큰 걸로 바꿔줄까? 시안아 이걸로 다시 갖고 와서 너 야 이런 걸 이제 어려운 말로 자승자박이라고 하죠 이제. 괜찮아? 네. 너 강해 이거? 나 진해. 나 이걸로 바꿔줄게. 약속 안 지켜줄게. 솜사탕 만드는 거야? 아 시안이 이거 솜사탕 이거 갖고 싶어 했다고? 나 이거 원래 사고 싶어 많이. 사는 법을 알아요 시안이가. 그래 야 그럼 이거 세 명에서 우리 전부 다 같이 갖고 놀면 되겠다 그치? 네! 너네 좋아하는 거야 이거 지금. 난 배 터지게 먹을 거야. 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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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고기다. 어린이날의 마무리는 돼지갈비네요. 아 진짜 맛있죠 돼지갈비. 푸짐하네. 와 그만 입히지래요 심지어. 여기요 여기도요. 아이고. 배고파. 기다려봐. 아무리 배워도 다 익히고 먹어야 된다고. 와. 맨 처음에 이긴 거 누가 맛볼 거야? 아우 좀 짭조름한 맛있죠? 맛있지? 하나 잘 먹고 시안이도 잘 먹고 고기에서 어떤 맛이 나? 엄지쳐 소아는 말을 하기가 싫지? 뭐 쌈싸 먹어요 떨어졌어. 여기는 너네가 막 먹고 싶은 대로 계속 먹어도 되는 집이야. 어, 이거 맛있나 보다. 맛있죠. 양념갈비.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천국이야, 천국. 아빠. 여기 고기 좀 주세요. 와. 빨리 고기 넣어요. 빨리 고기 넣어요. 아빠 떠져. 와, 잠깐만. 아빠, 잠깐만. 와. 팔이 아플 정도 됐나 봐요. 비닐장갑 좀 주세요. 비닐장갑? 필요해. 필요해? 사장님 비닐 장갑 있어요 혹시? 비닐 장갑? 설마! 아 벌써 이 경지까지 올라간 거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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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와 초밥! 이 갈비초밥이에요. 갈비초밥? 맞네. 그거 어디서 봤어요? 대박이다. 벌써 저거를? TV에서 봤대요. 가방에 빵 있어. 빵? 가방에 빵 있어? 빵 왜? 언제 갖고 다녔어 이거? 빵은 또 왜요? 갈비 버거 아니에요 저거? 만들어 먹는데. 진짜 진짜 리얼 갈비 버거네. 와 소야. 맛있어? 야 대단하다. 야, 너네들 이런 데 데리고 오면 돈이 아깝지가 그러니까, 않아요. 그렇겠어요. 뿌듯해요. 근데 나 고기 한 번만 더 먹으면 또. 아, 고기 한 번만 더 먹어. 어, 아직까지 좀 남았어. 뼈도 다 먹어. 맛있어? 와 진짜. 너 어린이날 선물 때 아빠께 해줬으니까 너네 어버이날 때 뭐 해줄 거예요? 어? 아빠 내가 초콜릿 만들어서 줄게.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축구 신발 살 거야. 와 돈도 많이 벌어서. 오 감사합니다. 아, 재밌었죠? 네.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뭐야? 주입식 교육이에요.